뷰티풀 시흥 12월 호입니다. 이번 호는 글로벌 명품 도시로 힘찬 비상에 나선 군자신도시, 사람을 연결하고 세월을 잇는 신천동 문화의 거리, 시흥의 특별한 방과후 학교, 진말초등학교 가야근무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시흥피플에서는 숨은 그림찾기로 유명한 임종호 화백과 웹툰스타 입시명문 사립 정글고등학교 김교삼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시흥 한 해를 되돌아보다를 통해 2011년 주요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4면부터 9면까지는 글로벌 명품 신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군자 신도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군자 신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014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군자 신도시는 19,000여 세대 5만여 명이 살아가는 녹색 도시입니다. 군자 신도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신도시가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미래 도시를 꿈꿉니다. 교육과 의료, 양 날개를 달고 시흥의 미래를 선도할 군자 신도시. 김해시 시흥시장 역시 지난 11월 군자 신도시 사업 설명회에서 군자 신도시 개발이 시흥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결혼 4년 차 김찬수, 최재영 부부가 꿈꾸는 곳은 집을 나서면 흙을 밟을 수 있는 친환경 도시입니다. 군자 신도시가 표방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 화신어시장 상인 이훈환 씨는 군자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월곶 지역도 함께 발전하기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10면에서 15면입니다. 11월 어느 오후 신천동 문화의 거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유행처럼 문화의 거리가 명명되던 1990년대 시흥에는 신천동 707번지 일대에 문화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청이 이전하고 은행 택지가 개발되면서 한때 최고의 상권이었던 신천동 문화의 거리 일대는 하루아침에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느린 속도로 시간을 따라가고 있지만 신천동이 여전히 문화의 거리라 불릴 수 있는 것은 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흥시립 전통 연희단 꼭두새가 신천동 골목 안에 멋살림 마당 둥지를 튼 것은 2005년 5월입니다. 이곳은 협소한 공간에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주변 상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악강좌를 열어 배움의 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국악인 교류보다 더 큰 이곳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천동이 시흥 상권의 중심이었던 시절, 이 지역 정보 창고이자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었던 곳, 바로 이발관입니다. 김창섭 씨는 소래 이용원을 27년 동안 지키고 있는 신천동 터줏대감입니다. 바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처럼 소래 이용원의 이발 면도는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12년째 식당을 하고 있는 김윤수 씨를 만나볼까요? 천막으로 동여맨 지붕과 처마가 세월을 말해주듯 김윤수 씨는 이 집의 역사에 대해 100년은 좋게 넘는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옥은 신기하게도 사람만 살고 있으면 다 넘어가는 집이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며 한옥 예찬론을 덧붙입니다. 다음은 시흥피플 시흥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16, 17면에서는 임종호 화백, 18, 19면에서는 웹툰 작가 김교삼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임종호 화백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숨은 그림 찾기는요? 시흥시 장곡동에 살고 있는 임종호 화백. 이름은 생소해도 그가 그린 숨은 그림 찾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림쟁이를 꿈꾸던 소년은 10대였던 40년 전부터 숨은 그림 찾기를 시작해 전국의 찾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임 화백은 4년 전 안양에서 시흥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소금 창고,
폭우, 호조벌, 사진만 찍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좋은 느낌을 받았고 결국 시흥에서 터를 잡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임종호 화백이 앞으로 시흥에서 그려낼 작품은 어떤 것이 될지 미리부터 기대감이 큽니다. 1회당 평균 조회수 280만 건, 연재기간 총 조회수 15억 회 이상. 웹툰 스타 김규산 작가를 시흥시청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작가를 스타로 만들어준 입시 명문 사립 정글고등학교. 하지만 김 작가가 쉽게 스타 반열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전공은 엉뚱하다 할 수 있는 관광경영학과. 대원 출판사에서 연재했던 몬스터즈도 돌연 중단 통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말하는 김규삼 작가. 수능을 막 끝낸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물으니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없이 도전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2-23면은 시흥의 특별한 방과후 학교 진말초등학교 가야금부 이야기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방과후 학교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시흥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11월 어느 날 진말초 가야금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가야금부 학생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진말초를 나왔고 가야금부 학생이었어요. 강연을 듣는 아이들의 눈이 빛납니다. 그때 국악을 배우지 않았다면 대학 전공까지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강사로 초청된 선배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읍니다. 현재 가야금부를 지도하고 있는 김정혜 선생님은 특성화반의 경쟁력을 전문성과 다양한 일적 물적 자원의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방과후 학교를 통해 꿈이 자라고 그 꿈을 실현해가는 곳 진말초 가야금부였습니다. 이번 호 시정포커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26면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시흥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뉴스에 군자지구가 평당 100만 원만 해도 땅값만 1조 4천억이 넘는데 재정위기냐며 반문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시의 채무는 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악성 채무가 아니라 투자비 성격의 자산성 채무입니다. 채무 비율이 현재 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의 가능성까지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시는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채무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2010년도부터 교육지원 예산을 3%에서 8%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72개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지역 우수 농산물인 해토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에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대비해 시흥시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흥시의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30-31면은 의정 소식입니다. 시흥시 제6대 의회는 2010년 7월 1일 개원했습니다. 개원 1년을 넘어선 지금 의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의정비를 동결하고 민원 현장에서 직접 뛰는 등 욕심이 남다른 6대 의회. 특히 2011년은 시의회 개원 20주년을 맞는 해로 특별함을 더한다고 하는데요. 20살 청년의 모습으로 새롭게 도약할 시흥시 의회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이번 호 생활 게시판에는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제 스마트폰에서 시흥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시흥시청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세요. 2011년 시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1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민이 운영하는 신천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2월에는 시흥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소사원시선 복선전철공사가
2016년 개통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8월에는 시화공단이 시흥 스마트 허브로 이름을 바꿨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10월에는 드디어 군자 신도시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에는 사업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복지정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지역사회복지사회부문 최우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흥시는 2012년 시흥 꿈나무 세계 속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 해외 답사단을 모집합니다. 2012년 1월 중에 시흥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